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증권사에서 추천주로 제시한 기업들 더불어서 호재성, 이 모멘텀 있는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번에 시가총액 10위권 밖에서 3위권까지 올라온 기업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MSCI 지수에 편입될 시에 1041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55%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유상 증자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양극재 조달의 시급성을 반증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입니다. 증권사에서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를 한 기업인데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영업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장의 테이블 수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GS 리테일인데요. 이슈가 있죠. 요기요 인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매각 기한을 내년 1월로 연장을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퀵커머스 사업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촘촘한 배송망을 확보함에 따라서 퀵커머스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할 시에는 기업 가치가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와 손을 잡고 동남아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대차 신규 공장 옆에 합작 공장을 세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인도네시아는요,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의 합작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LG화학은 한국, 미국, 폴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 5개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